남자. 어? 저 마이크 옛날 감성 아세요? 자동했던 남자. 알죠. 어머. 아 너무 예쁘다. 아니 옷도 완전 김한선 스타일이에요. 맞아요. 아 이건 애니콜이죠. 아~ 이효리 씨와 김서진 씨의 광고. 얘는 뭐예요? 이거는 일단 예쁘고 근데 이거는 그 통신사 광고 중에 토마토 던지는 거 있거든요. 아~ 이거 따라하고 이거는 완전 빼박 아, 포카리. 야, 인간 포카리. 아우 너무 귀엽다 안무도. 그러니까요. 왔다 아 진짜 너무 예뻐. 진짜 예쁜데? 뭐야 아아 김서진 안무 근데 진짜 귀엽다. 그러니까요. 근데 이게 약간 막 아까 빈수야 사랑해 이랬잖아. 근데 이게 사랑이라서 이기도 하고. 아 진짜? 의도한 건가? 아 뭔가 빈수를 갈듯이. 대박이다. 어머 이거 완전 이효리와 김서진인데 이거 아, 이서진 씨인데. 아니 근데 수아 언니야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? 진짜 나 너무 설렜잖아. 저랑 뭐라고 좀 중단말? 어. 진짜 잘 어울려. 어머 아 이거는 아! 라붐이죠? 그쵸 이거는 명작이죠. 아 역시 랩 진짜 어 맛있다. 이거는 저는 이 광고를 잘 모르긴 하는데 이 위에를 보니까 2% 부족할 때인 것 같아요. 아~ 그 98% 부족했다고 봤거든요. 되게 많이 부족하셨나 봐. 아 귀여워. 아, 진짜 너무 예뻐. 아~ 이 안무가 뭔가 사랑해 이런 것 같기도 해요. 아니면은 뭐 제가 의미를 부여할지. 아니 근데 진짜 흰티에 청바지 너무 잘 어울려. 진짜 이러고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. 원래 기본템이 소화기 어려워. 맞아. 아니에요? 진짜. 아 이게 양쪽으로 하는 것도 너무 귀엽다. 약간 그거 같아. 뮤지컬. 어 인정. 아 귀여워. 유정신. 인정신. 어머. 아 귀여워. 아니 그리고 또 빌리가 거의 전원 메인 보컬이라 해도 될 정도로 그쵸. 노래 잘하시잖아요. 아 깜짝이야. 뭐야? 아 깜짝이야. 아니 갑자기 거기서 유정신 씨가. 부담이 되게 됐었겠는데요? 그러네. 대표님이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. 아, 저 뭐야? 저것도 캐릭터 그 세계관에 나오던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? 아, 그런가? 아까 빙수 밝은 인형 같은 아이도? 어머. 지금 나 한여름인데 지금 완전 겨울이야. 진짜.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전체 가을을 찰떡 동화를 했지? 윤종신 씨도 찰떡 동화를 했지? 아니에요. 아, 아니 근데 진짜 윤종신 씨 안 냉는다. 맞아 진짜 그대로다. 아 귀여워. 어머. 오. 아 이렇게 밑에 지나가는 것도 옛날 감성. 아 귀여워. 어머. 개인기. 아 개인기로 이거 많이 밀더라고. 아 근데 이상해다. 아 진짜. 언니야 너무 잘생겼다. 진짜. 어, 뭐야 이거? 약간 엔지컷 아, 같은 느낌이야? 비하인드로? 비하인드? 아니 근데 치키 씨 이번에 늦은 거 같아. 맞아요. 어? 갔다가. 아 저는 저런 거 딴 손으로 닫아줘야 되거든. 이렇게 팍 닫아줘. 뭔지 알죠? 약간 이렇게 볼로 닫고. 맞아. 어.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. 어 인정. 너무 재밌었던 거는 이게 한 90년대 초반이나 한 80년대 후반 분들이 보시면 이거를 향수를? 네, 지금 빙수가 아니라 향수를 불러 팥향수를 불러오는 그치 그럼 명장면 떠올까? 아 그쵸 저는 그 약간 복고풍 옷 입은 곳에서 스위스가 이번에 되게 미모를 인지를 찍으셨더라고요. 빨간색으로 이렇게 맞아. 머리 빼가지고 뚝 떨어졌잖아요. 아니 이 부분에서 진짜 스위스 말고도 너무 다 이쁘게 어떻게 저렇게 진짜. 원 색깔의 의상들을 잘 소화할까 싶더라고요. 진짜 역시다. 역시 빌리가 빌리했다. 빌리다. 아 진짜 시원하고 상큼해졌겠어. 아주 저가 생각하는 명장면은요 저는 이 애니콜을 따라한 게 너무너무 추억이었고 아 이렇게 또 저희가 빌리의 뮤비를 또 봤는데 네.
서민가요로 이제 좀 이름을 빌리가 알리기 시작했으니 팝핑크로 좀 더 대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네, 그런 노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맞아요. 팝핑수가 생겨나는 팝핑수 뮤직비디오 함께 보겠습니다. 핑수야.